안녕하세요, 마을지기입니다. 오늘은 마을지기 최근 새해 드라마였던 델루나 컨셉의 키링을 만들어봤어요. 보라색과 검정색을 이용해 보랏빛 달을 표현해봤는데요. 포인트로 테슬을 달아봤어요. 테슬 만드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오늘은 새로운 테슬을 만들어볼 건데요. 그럼 같이 만들러 가보실까요? 고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세 가지의 원형링이 한 세트인 원형링 프레임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큰 원형과 가장 작은 원형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뚫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뒤에 테이프를 막아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끈적 실리콘 테이프를 사용했고요. 끈적 실리콘 테이프에 큰 프레임 기준으로 작은 프레임을 한쪽 면이 만나도록 붙여줬어요.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잡을 수 있게 양쪽을 접어서 손잡이로 만들어주고 뒤집어서 테이프와 만나는 면을 꼼꼼하게 눌러줄게요. 삼각 팔레트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두 가지 색을 만들어주기 위해 각각 레진을 짜줄게요. 제가 사용할 색은 보라색과 검정색인데요. 오늘의 컨셉은 호텔 델루나 장만월 사장의 색상이에요. 보라색과 검은색을 레진에 섞어줄게요. 조색제도 따로따로 짜주고 레진과 조색제가 잘 섞이도록 꼼꼼하게 섞어주세요. 색을 섞은 레진을 덜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보라색을 중간 부위에 소량만 올리고 좁아지는 끝부분에는 검은색을 조금만 채워주세요. 중간에 빈 부분에는 투명한 레진을 채워줄게요. 회공봉을 이용해서 색들끼리 만날 수 있게 펼쳐줄게요. 이렇게 색을 채워서 선분경화 시켜줄게요. 2차 색 작업으로는 보라색을 전체적으로 얇게 올려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비우고 양쪽에만 채워줬는데요. 이 빈 부분에는 투명한 레진을 짜서 경화시켜주세요. 제가 요새 편하게 쓰고 있는 이 끈적 실리콘 테이프의 장점은 다른 작업 테이프들과 다르게 뒷면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뒷면에 다시 레진을 발라주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뒷면에 글리터를 발라서 글리터들이 뒤에서 은은하게 표현되길 원해서 뒷부분에만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다 펼친 후에는 1분 경화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체에 보라색을 올려준 뒤에 3분 경화 시켜줄게요. 저의 최애 파츠이기도 한 반짝반짝 파츠를 써볼 건데요. 별과 달 그리고 반짝이는 모양도 같이 있는 파츠예요. 이 파츠를 올릴 부분에 레진을 소량만 짜고 얇게 펼쳐줄게요. 레진을 많이 짜면 파츠들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 파츠에 살짝 닿는 정도로만 짜주세요. 위치를 잡았다면 1분 경화 시켜주세요. 살짝 고정한 파츠들을 튼튼하게 고정할 차례인데요. 저는 파츠들을 전체적으로 씌워 큐빅까지 커버를 해줄 거예요. 이때 큐빅의 커팅면이 또렷하게 좋으신 분들은 큐빅을 피해서 커버해주세요. 큐빅 체인을 사용해서 테슬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길이를 먼저 지정해주세요. 저는 검지 길이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약 7cm더라고요. 이걸 8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종캡의 안쪽에 레진을 한 방울 바르고 발라놓은 큐빅 체인을 두 개씩 넣어서 굽고 레진 짜서 넣고 굽고 이렇게 반복해줬고요. 가운데 뒷부분에는 한 줄을 추가해서 넣어줬어요. 간단하게 그럼 이렇게 화려한 테슬을 완성했어요. 저는 길이를 다 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건 가위로 정리해줬고요. 보라색 달과 테슬을 이어줄 차례예요. 이어줄 때는 핀바이스를 사용해서 밑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오링을 연결해줄 건데요. 중심 부분을 지정해서 살살 돌려 표시한 후에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오늘은 오링 반지 대신 니들 플라이어와 롱노즈로 오링 작업을 해볼 건데요. 7mm 오링을 구멍에 끼워주고 다시 새로운 7mm 오링을 연결 후에 테슬을 넣어서 오링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오링 10mm를 걸어서 열쇠고리 D링을 같이 넣어준 후에 닫아서 마감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리개 같은 느낌의 드롭 형식 키링이 완성됐어요. 테슬을 만들 때 테이프나 체인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큐빅 체인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테슬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는 최근 봤던 드라마 중에
기억에 남았던 색감을 지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색감으로 만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죠? 그러면 다음 작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